인원님. 네. 자, 새로 오신 인턴 인원님. 새로 기획한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 붕어빵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 기계요? 네. 일반적인 붕어빵 기계는 또 평범하니까 반죽을 자동으로 이제 뽑아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볼까요? 아, 오케이. 어떻게 만드실 건지 계획이 좀 있으시겠죠? 박스의 앞면은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박스 번호. 번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나올 텐데 붕어빵 빵틀을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빵틀을 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윗면을 조금 이렇게 파도를 생각해요. 아, 이 빵틀도 만들 거예요? 아니면 살 거예요? 그것도 빵틀도 저희가 아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밀가루 반죽이나 팥 앙금이 자동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 선 하나가 직육면체 비등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러싸여 있는 거죠? 네, 프로파일로. 프로파일 안쪽에 박스가 이제 들어갈 예정.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얘가 왔다 갔다 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트레이 원래 우리 붕어빵 트레이에다가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너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끼리 먹기엔 좀 아깝고 아. 빅불 팬분들이나 아. 길거리에 수송자분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죠. 한 200명한테 줄 수 있을까요? 200명이요? 아... 안 돼요 지영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되게 해주시죠. 해봐야죠. 오케이. 그럼. 이게 렉앤 피니언이라는 구조인데 네. 톱니가 움직이면서 네. 톱니가 회전하면 이게 피니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 부품을 부착을 해가지고 네.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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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움직여서 네. 아~ 스텝 모터라고 네. 일반적인 모터랑 다르게 네. 회전 각도를 조절하는 친구거든요. 네.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잘 돼가세요? 완성이 됐거든요. 우와, 오 이제 다 붙은 거예요? 이제 벨트까지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모터가 돌아가면은 네. 이동부가 지금 손으로 뭐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어, 네네. 코딩도 해보신 거예요? 네, 코딩도 아주 간단하게 네. 그냥 이제 모터 돌아갔을 때 네.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만 네. 테스트 해보려고. 아, 이제 움직이는 거 테스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갑시다. 킵니다. 네, 3, 2, 1. 오, 오, 오. 지금 잘 되는 거죠? 글씨가 나와야지. 네. 잘해 주시지 마. 사장님 30년 하셨대요. 30년. 30년이요? 40년. 40년이요? 죄송해요. 제가 10년을 깎았어요. 10년. 10년을 까버렸어. 나도 나왔다.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고기 겁먹는 거야. 우와, 예쁘다. 뭐야, 이거 익었지 않잖아. 오, 날아간다. 말시킨 바람에 저걸 안 했나 본데? 말시킨 바람에? 누가 그걸 말시켰어요? 그랬나 보고, 뭐야? 짠짜잔. 와, 킥불. 킥불. 저 어제 중불공장에서 이제 빵틀 뽑아온 거 네. 실제로 반죽 이제 만들어서 잘 구워지는지 네.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레고. 레고. 아, 여기서요? 네. 반죽이랑 속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어제 그 만들어온 틀에다가 네. 반죽 구워서 바로 구워버릴 거예요. 네. 오. 진짜 키 눌렀어요? 뭐야? 했어요. 거의 지금 밀가루 튀기고 있는 거야.
열어보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3, 2, 1. 디디딘 디디딘 디디딘. 어 열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먹기? 망했어요? 어, 나 살짝 맛있는 거. 우리 저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어머, 세상. 오픈 소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직 치사병. 맛도 있어요. 그냥 빵을 팔죠. 아이씨. 제가 어떻게 어떻게 불난다 불난다. 실패한 거 있어서 똑같이 실패. 조용히 하세요. 팔 수 있어요 이거? 우와 너무 예쁘다. 결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4만 원이요? 이게 그거죠? 코팅 처리 이제 한 부탁드린. 네네. 오케이 언박싱. 그때 저희가 붕어빵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밀가루가 안 붙게 코팅 처리를 한 거예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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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 프라이팬. 지영이 보세요. 우와. 어머 너무 예쁘다. 완전 붕어빵 그. 진짜 장사해야겠다. 그거 되는데요? 펄 있는 거 봐. 우와. 펄 들어갔어. 장난 아니다 진짜. 펄 하면 절대 안 좋은 척 있잖아요. 우와 너무 예쁜데요? 완전 붕어빵 트인데요 이거?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저 새로운 가스렌지. 아 새로운 가스렌지. 네. 버너. 업장용 버너인데 붕어빵을 굽기 위해서 이 버너랑 LPG 가스랑 체결해서 가열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붕어빵 틀 이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비빔는 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돼서 그때처럼 고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우와. 이거 지금 약간 기름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 우와. 한 더 보여주세요. 우와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붕어빵 기계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불안정해요 여기는? 아 이거 아까 쪼였어. 언제쯤 제대로 도는 거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아까 쪼였어. 오 준비를 해놨습니다. 붓까지 사서. 아 오케이 붓까지. 저 갈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어요. 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 뒤집고. 와우. 오 오. 선생님 너무 오 밀어주세요. 우와 너무 잘 되는데? 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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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안에 귀코리 새겨져 있습니다. 모양은 예뻐요. 아, 모양은 진짜 괜찮다. 네. 근데 진짜 다이어트 붕어빵이에요. 이거 보세요. 평면이에요. 붕어빵 면이 굴곡이 없어. 일자야 일자. 저 먹어볼게요. 네. 어때요 어때요? 와 팥 앙금 너무 미쳤는데요? 어 그래요?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팥 앙금에 팥이 없어요. 네? 저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거는 팥을 만드는 공장 잘못입니다. 근데 저거 그 혼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코드가 들어갈 칩이 필요해요. 아두이노. 아 아두이노? 아 민매님 해주시는 거예요? 따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뭐냐 아니 아무도 촬영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몇 퍼센트 된 거예요? 이거요? 99%?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납땜을 99%를 하는 동안 아무도 안 찍어가지고 완성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민배님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짜잔.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그 원점에 갔다가 네. 다시 우리가 원하는 좌표값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3D 프린터처럼 만든 거예요. 아 스위치 눌러주면 되는 거네요? 네. 스위치 어디 있어요? 스위치요? 사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스위치 주닥 하려다 걸렸어요. 아. 오!
오, 뭔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반죽을 뽑아줄 수 있게 장치를 달아줬어요. 여기 있는 통에 반죽 부어놓고서 저 아두이노 코딩한 거대로 작 동작하면 반죽이 나오거든요. 네. 오, 안 새네요. 이게 이제 원래 반죽 한 번 넣고 앙금을 넣고 반죽을 한 번 넣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테스트하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네, 잘 구워지나?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지금 나옵니다. 아, 나와요? 네. 어? 조금 나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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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이래요? 오! 어디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큰 그림 아니에요? 옆에 부스러기까지 먹으라고. 불 껐어요? 네, 불 껐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된 거예요? 컵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아! 다시 트라이. 오케이, 트라이. 고. 보여주나? 보여주나? 과연 다음! 조금 기다려야 돼. 오, 이 정도 괜찮아. 아! 아! 마음속으로 잘 초를 세면서. 와! You did it! 우후! 땀을 이용해서 이거. 이나님이 빵틀 첫 번째 것까지 가는 좌표는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 이 두 번째로 가는 좌표가 없네요. 아, 인턴이 끝나가지고. 네, 이나님이 갑자기 인턴이 끝나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좌표는 만들어놓으셨는데 여기까지 가는 코딩을 안 해놓으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와우, 누가 다 해야지. 커피값을 매겨야 되거든요. 오케이. 지금 코딩 끝났고 1번, 2번 동시에 가는지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누르시죠. 네. 밀가루 핫. 네, 밀가루 자취가 살짝 안 맞는 거. 밀가루 밀가루 떨어지고 핫 떨어지고 다시 밀가루. 성공입니다. 성공일까요? 내일이 네. 돼봐야 합니다. 자, 참고로 원래 200분께 저희가 이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끼리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나가서 먹죠. 내일 나가서. 어, 내일 점심은 그냥 붕어빵 먹어요? 붕어빵으로. 오케이. 오케이. 민트 초코 붕어빵. 마지막은 뚜껑은 안 붙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밖으로 옮겨볼까요? 예. 선결. 오케이. 여러분, 붕어빵 드시러 가시죠. 붕어빵 됐고? 붕어빵이요. 됐어요? 붕어빵이요? 네, 붕어빵 됐어요. 가시죠. 드디어. 가시죠. 붕어빵이라니. Fish bread. Fish bread. Fish bread. Fish pancake. Fish pancake 뭐야? 맞잖아요. 제대로 내야 돼요.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합니다. 아! 아, 긴장. 채워야 돼, 꽉 채워야 돼. 꽉 채워야 돼. 좀 더. 오케이, 됐다. 손으로 해요, 손으로. 아니, 손으로. 아니, 제 손 댈 일 있어요? 물 좀 댈 일 있어요? 누가 갔다, 누가 갔다. 아니, 그래, 안 돼. 아니, 손이에요. 아니, 이거. 새 거, 새 거긴 해요, 이거. 누가야, 누가. 자, 다 같이. 3! 3, 2, 1! 오! 간다! 제발! 오! 제발. 오! 아!
내장 가자.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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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우와 아니 아직이잖아요. 아 왜요? 됐잖아요. 아니, 진짜 맛있겠다. 꼈어요? 와우 붕어떡 지난번보다 다이어트 붕어전 아니에요? 붕어전 와 자 1번 붕어 나와요. 와 자 첫번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자 오 지금 10점 되네. 오 기쁠 와 기쁠 보인다. 기쁠 로고 보여요. 맛있을 것 같은데. 평가해주세요. 이게 약간 바삭한 소리 나 살짝. 맛있는데? 정말로? 김백이 어때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약간 우와 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맛? 맞아요. 맛있는데요? 괜찮은데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아 그리고 되게 찰져요. 아 이거 불건이랑 하나 더 맛은 있겠다. 달달하겠다.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좀 익히고 있어. 이거 청소 누가 해요? 청소요? 기쁠 팬카페인 기쁠 소굴에 가입하신 뒤 직접 만든 작품들을 자랑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기쁠이 한 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MOM이란 이름으로 과학 동화를 통해 더 널리 자랑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창작 본능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Make it! 과학동화와 기쁠의 메이크 캠페인과 함께하고 MOM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세요.